짜장이 하나도 안 뜨고 아주 잘 먹어 있습니다. 이게 안 건조하고 촉촉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에 화장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쁘니까 준비를 후딱 하고 출근을 하도록 할게요. 출근 준비 끝. 7시 37분인데 집에서 40분에 나가야 한 8시 10분, 15분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제비 나온다 해서 오늘은 빵 말고 한식을 먹을 거예요. 한식입니다. 하이루, 이제 나갈 시간이에요. 오늘은 폴로 보이즈 니트 연보라 대기랑 코스 바지 입어줬어요. 코스 바지도 핏이 참 예쁘죠. 아주 잘 맞습니다. 허리도 딱 잘 맞고. 아, 물론 니트를 빼면 약간 크긴 하지만. 짠. 이러고 나가볼게요. 오늘은 에르메스 트윌리 향수 뿌리고 나갈게요. 나가려는데 어제 가방에 떡이 있던 거를 까먹었어. 가방 안에 지금 떡가루 범벅이 됐는데 어떡하지? 빨리 받고 나갈게요. 바른 선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퇴근을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뭐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그런 것들은 유목민이 아닌데 선크림은 유목민이거든요. 취준생일 때는 좀 집 밖을 잘 안 나가다 보니 뭐 선크림의 중요성 그리고 피부가 좀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화장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선크림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었고 또 요즘 해도 빨리 뜨고 그리고 화장을 안 해도 밖에 나갈 때 선크림이 필수인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정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른 선크림은 포시다인 더마 트러블 징크 카밍 선크림이에요. 주변에 선크림 유목민 진짜 많지 않아요? 일단 저 포함해서 진짜 선크림 유목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얼굴에 잘 맞는 선크림 그리고 또 이걸 발랐을 때 위에 화장이 안 뜨고 안 밀리는 선크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트러블도 잘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크림을 발랐을 때 눈시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꼼꼼히 사용을 해보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더마 트러블 선크림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새로 런칭한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후시다인 더마 트러블 징크 카밍 피부에 좋다는 말은 다 포함됐는데요, 워딩이. 이 선크림의 주요 성분은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근데 무기자차 선크림 백탁 너무 심한 거 다들 아시죠? 피부에 좋다고 해서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면 백탁도 심하고 그리고
엄청 뻑뻑한 선크림을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무기자차 선크림이지만 발림성도 너무 좋고 또 안 건조해요. 촉촉합니다. 그리고 징크 선크림인데요. 징크 온리는 UV 차단 범위가 가장 넓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징크 옥사이드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용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분감이 많아 보이지 않나요? 딱 봐도 이렇게 부드럽게 발림성이 좋은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이거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엄청 부드럽게 안 건조하고 수분감이 있는 제형의 선크림이에요. 백탁 형상도 이렇게 보시면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백탁 형상도 안심하고 뭐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시다인 이 선크림이 부채표 동화제약에서 나왔다고 해요. 다들 동화제약 이 부채표가 제약회사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선크림의 독자 성분이 후시덤티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후시덤티를 통해가지고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랑 민감성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를 해서 민감성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선크림이 가볍고 또 수분감도 있고 또 얇게 잘 발려서 여름까지도 쭉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절이 바뀌는 봄에 약간 얼굴이 좀 건조한데 계절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진짜 데일리템으로 진짜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유목민들 그리고 선크림 성분에 예민하신 분들 다 이 후시다인 더마 트러블 징크 카밍 선크림으로 정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왕왕 추천입니다. 무드도 너무 좋고 이름 디자인도 너무 예뻐. 머리 말리기 전에 머리 빗고 이거 발라주고 머리 말려주고 팍팍해도 그냥 괜찮게 말리고 하더라고요. 똥손도 좀 가능한 그런 다이슨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저의 삶의 질을 매우 향상시키고 머리. 그러면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도 이 후시다인 더마 트러블 징크 카밍 크림 선크림을 같이 발라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목요일이라 오늘이랑 내일만 화이팅하면 주말이 갑니다. 오늘의 OOTD 편하게 입어줬어요. 위는 폴로 니트 가디건. 이건 진짜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입고 가는 옷입니다. 브이로그에 옷이 자주 겹치죠. 랑 바지는 플랙 바지 이런 바지입니다. 완전 와이드인데 저희 아빠는 여기에 모래 묻었냐 했거든요. 바지 이렇게 진짜 끌고 다니는 바지예요.